40도에 육박하는 더위 속에 굴뚝 농성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인텍 해고 노동자 홍기탁, 박준호 씨는 2006년 정리해고를 당한 뒤로 지금까지 사측과 싸우고 있습니다. 출골로 설치되어 있는 이래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더위는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버티는 수준, 워낙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밑에 있을 때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이제 심적 압박이나 이런 게 상당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척추, 목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벌써 10년이 넘은 파인텍 노사 갈등. 사측과 맞서 싸우는 해고 노동자는 이제 5명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동료들은 굴뚝 아래 농성장을 차리고 굴뚝 농성하는 동료들의 식사를 챙기거나 점심때마다 사측에 항의하는 피켓팅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날 줄 알았지만 또 이렇게 폭염에 이렇게 또 견딜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김세근 사장이 진짜 자기가 만든다고 한 파인텍 회사, 그리고 자기가 한다고 했던 약속만 지켰다면 이 동지들이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죠. 파인텍 해고 노동자들의 굴뚝 농성은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차광호 씨가 408일을 굴뚝 위에서 버티면서 사측으로부터 고용, 노동조합 결성, 단체협약 체결을 약속받고 땅으로 내려왔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다시 굴뚝으로 올라가야 했던 두 사람의 농성은 폭염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다솜입니다.